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출근한 팀원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여기 너무 회사 이상해요. 뭔가 이거 제가 판단이 안 돼서 팀장님 도와주세요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회사 나오라고 했고요. 이제 다시 구직을 시작할 겁니다. 이 친구가 이 회사에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일단은 이 회사가 나쁘지 않은 학력을 가진 CTO와 CEO와 CBO 뭐 별로 그래도 CMO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소위 이제 서포카라고 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석사 출신들이고요. 국내 유명 올해 창업을 했고 국내 유명 어떤 그 엔젤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투자를 받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막 되게 좋아하는 학교 서포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요 정도 되면 뭐 최상위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멋있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학력 우월주의에 물드신 분들은 사실은 거의 완벽하다고 보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 어떤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됐죠. 이런 회사 가 있어요. 근데 들어갔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술 수준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이렇게 팀원이 4개 정도의 어떤 걱정거리를 저한테 전달을 하더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회사의 정품 인증 솔루션이 허점이 많아서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려 한다. 얘네가 정품 인증 솔루션 회사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아직 제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가서 팀원이 가서 소스를 까봤더니 어때? 개노답인 거죠. 허점이 많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려는 지들도 알아. 이게 현 시점에 그 학력 우위에 물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학교 나온다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막 되게 못한다 이렇게도 말하기 힘든 게 어쨌든 석사까지 공부는 했잖아. 그리고 2번. 투자금을 많이 받았지만 인건비로만 쓸 수가 없는 현금이 없는 회사. 현금이 없는 회사. 그러니까 아니 IT 업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B2C 같지도 않은데 일반적으로 회사 상대를 많이 해서 지금 돈 버는 회사 같은데 투자금을 받았는데 인건비를 쓸 수가 없다고? 근데 보통 IT 쪽에서 돈 제일 많이 든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왜냐면 우리는 컴퓨터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인건비나 그다음 사무실 임대 허세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냥 강남에 막할거 아니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저는 창업자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남성역, 소위 이제 사당동에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왜 강남이어야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강남이어야지? 물론 이제 강남에 여러분들 사무실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가 강의를 강남에서 하든, 내가 사당에서 하든, 내가 지방에서 하든,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나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동네? 그냥 좀 정감이 있어서 전 남성역이 좀 시골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수역이나 사당역까지 걸어서 뭐야 한 5, 한 10, 그러니까 사당역은 한 20분, 이수역은 한 15분, 10분 내외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남성역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강남 가기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강남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상하게 막 강남에 막 사무실을 고집하려는 사람도 꽤 있어요. 허세. 강남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명확치 않다면 차라리 좀 넓은 데 사는 게 맞아요. 학원 같은 경우가 더 그러잖아요. 학원도 강남에 있으면은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임대비가 더싼 데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3번. 현재 임원들 상황, 그 3번을 지적을 했고요. 이 팀원이 4번, CTO의 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세한 걸 밑에 더 볼게요. 첫 번째는 솔루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솔루션이었대요. 허점이 많았고, CTO가 혼자 만든 거라 앱이랑 서버에 에러가 생겨도 어디 나는지 확인을 못하며, 임원들이 해당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와 구조를 잘안 그리고, 납품일이 다가오니 우선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솔루션을 원래 납품해야 하는 회사에 팔고 나서 그 이후로 버리고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양아치죠? 이거 투자자들 이거 알면은 존나게 아주 욕먹을 거야. 근데 아마 이걸 알고 투자했으면은 그 투자자도 개노답인 거고요.
어차피 뭐 걔네 지네들 돈 지네들이 쓴다는데 뭐 사실 내가 할말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뭐야, 서폭하면은 진짜 거기 나오신 분들 뭐 존나 멋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그런 판타지 갖지 마요. 저는 명문대생들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저는 뭐 한국에는 서폭 아이들 가르친 게 아니고 해외 소위 이제 더 컴퓨터 사이언스로 더 유명한 그런 해외 뭐 탑3, 뭐 카네기 멜런 아니면 스탠포드, MIT 여기 다닌 애들도 제가 만나보고, 팁노바에도 일리노이 공대 애들 되게 많이 왔었어요. 팁노바에 제가 알기만 한 4명? 4명 정도가 거쳐갔고, 서울대도 꽤 많았고, 서영고도 많았어요. 그 어떤 학력 우월주의에 빠진 애들은, 그 친구들은 당연히 똑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어려워해요. 다만 그 친구들 의지가 더 강해서 성실했던 거죠. 근데 너무 그런 판타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투자자들도 이렇게 학력 좋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잘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발업계는 실력인 것처럼 고졸들인데도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학력을 좀 채우긴 하는데 막 서른 막세 살에 대학 졸업하고 막 이래요. 천천히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잘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진짜 잘 살거든요. 돈도 잘 벌고. 아, 참,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어쨌든, 1번부터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그냥 막 만든 거지.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 CTO가 뭐라 그랬냐면, 이 팀원을 약간 볼 때, 뭐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좀, 뭐 잘하겠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진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회사가 뭐 돈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일단 젊은 기업이어서 좋아했는데, 20대들이 창업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병특 전문연구위원을 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첫 번째에서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그지같이 만들었으면, 계획 없이 얼마나 만들었으면 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한두 달 안에 원래 있던 프로젝트와 새로운 앱을 3, 4개 병행해서 만들려고 한대요. 너무 타이트해 보이고 체계도 없어 보이고. 맞아요. 오늘 이번에 창업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경력 없는 사람 같아요. 개발자 3명이 더 있었는데 나간다고, 이제 개발자가 또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뭔가 체계가 없다.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두 번째, 회사가 투자금 인건비로만 쓸수 있어서 임원들의 월급을 200씩 올려 다시 회수해서 현금화하려 하는데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상하죠? 저 양아치 같아요. 3번, CTO와 CEO가 똑똑하긴 한데 저랑 또래라 그런지 애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CBO는 대기업에서 21년 동안 일했지만 발표를 들어보니 다른 대기업 거를 갖고 와 발표한 수준이었습니다. 맞아요. 널리고 널렸잖아, 저런 거. 현재 정품 인증 솔루션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CBO는 싫어하며 CTO와 CEO만 고하는 느낌입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싸우고 지랄들이야. 어제 생긴 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망하면 회사도 망할 위험이 있어서 CBO가 싫어했습니다. 무슨 그냥, 아우, 체계도 없고. 4번, CTO가 마음에 안 듭니다. 설명도 잘해주고 친절한데, 개발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이런 기능은 하루 만에 할줄 알았다며 말하는 게 별로였습니다. 아니, 개발 기준이 높으면요, 저런 얘기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저도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질 안 해요. 그 기술의 그 디테일이나 개발이 쉽게 된다라고 안 해요. 저도 일정 잡을 때 제가 만약에 하루 만에 다할수 있으면 하루 절대 안 잡고요. 하루 반이나 이틀을 잡아요. 왜냐? 그만큼 실수할 수 있으니까. 베스트는 하루 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배 내가 풀로 달렸을 때 아니고 그냥 하루에 이제 일정량 이상 꾸준히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평균치를 딱 봤을 때 1.5배 정도 잡는데 그 일정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걸 느린 이유를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내부에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자들이 그냥 놀아가지고 못한 애들은 솔직히 딱 잡아요. 그런 거 잡기 쉬워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해고했고, 뭐 아주 그냥 고졸이고 막 이렇게 해도 정말 막 대우해주고 그 사람 존중해주고 이래도 확실히 그 사람이 빠우면 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프로게이머한테 월급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율출근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게임만 한 거예요. 업무를 준걸안 하고. 그래서 업무 준지 4개월 지나서 업무 한걸 보여달라 그랬더니 업무 한게 없대요. 인수인계 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바로 해고했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정도 좀 유연하게 그 사람이 알아서 할수 있게
하지만 큰 카테고리 나랑 상의해서 요것만 바래요. 그리고 크게 가는 방향, 그래서 개발자들이 성실하기만 하다면 알아서 그 일정에 어느 정도 맞추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러프하게 잡죠. 고객사한테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기해요. 본인이 선택하라고. 내가 빨리 만드는 대신에 실수 확률 높다. 이게 좋냐? 아니면 좀 느려도 탄탄한 게 좋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직원들은 편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모토였어요. 예전부터. 저는 제 일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면 이 변수라는 게 이게 하다 보면 기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변수를 계산 안 하는 거죠. 잘 보세요. AWS 환경에서 리액트 로그인, 회원 가입 패키지, 노드, 익스프레스 쓰고, MongoDB, JWT 라이브러리 안 쓰고, 직접 구현, 스타일 시트, 부트스트랩 안 쓰고, 직접 파악이든. 이거 존나 개노가다거든. 이거 무슨 한줄 하루만 해, 이 개놈 새끼야. 아니, 진짜 개를 자꾸 비애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아이씨, 뭐 여기 이게 붙어가지고. 진짜 얘는 쌍욕각이에요. 개또라이에요, 이 새끼. 아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그인 회원 가입 페이지가 하루 만에 나온다고 해도요, 본인들이 스타 시트까지 만지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야? 조금 이거를 예쁘게 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저거는 기술이 지금 짬뽕 돼 있잖아요. 지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같이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저걸 써?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테스트하는데도 나는 한 두세 시간 넘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런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 고객사가 저를 항상 좋아했죠. 이게 막 납품만 하는 거야. 양아치, 양아치.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지 노동은 대단하고 남은 존나 못한데 알고 보면 존나 못해. 허점 존나 많고 에러 개 생기고 앱이랑 서버에서 에러 생겨도 어디 난지 확인을 못하는 거 개또라이죠 이건. 실력 존나 빵한 거지.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부기네요. 극히 일부예요. 정말 뛰어난 석사 박사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학력 좋다고 정말 실력이 개쩔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석사까지 공부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래니까. 난 정말 많이 봤어요. 박사학위자들도 그렇고 석사학위자들도 그렇고 개노답인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 내가 학력이 뭐 어디 나오면 코드가 막 저절로 짜지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에러 노하우 하나도 없는 애가 상대방 무시하고 있잖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사실 좀 화가 났어요. 되게 이게 개발자인데도 개발자 존중하지 못하는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야 진짜. 제가 그래서 저는 일단 일상에서 개발자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들 성향이 좀 피곤해요. 되게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지? 이렇게 약간 이쪽 프레임을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고 상대방은 별로 막 이런 프레임 가진 사람 은근히 있어요. 물론 진짜 괜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개발자를 많이 가까이 하는 편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아도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가 공부하고 의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좋은 개발자들이랑 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노답이라서 뭐좀 빠가지고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잘 하세요. 아무튼 아니 저거를 하루 만에 할 수는 있겠지. 할람 하지. 근데 저 전제는 뭐야? 일정을 하루 잡는 거 자체가 이거를 아니 할 수는 있지. 근데 뭐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개발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뒤에 수반되는 뭐 테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1번 문제 생기지. 지는 존나 못하면서 앱이랑 서버 에러 계속 생기고 시발 잡지도 못하고. 지는 이런데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 나오는 거 존나 집착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요즘은 많진 않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팀노바를 예전에 막 대놓고 비하하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쟤네 아웃풋에 되게 집착한다. 뭐 아웃풋 나오는 것만 신경 많이 쓴다. 뭐 또는 이제 뭐 자기 상상을 보태서 뭐 마치 노프 팀장이 직접 짜준다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준 것도 한 번도 없고 내가 미쳤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도 대박으로 잘 알려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거 언제 짜줘?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 아웃풋이 너무 좋으니까 내실이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이런 게 내실이 없는 거예요. 지가 짠거 지가 버그도 못 잡는 애들 최악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허점이 많다고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소위 그 초인류 명문대라고 하는 거에 석사들의 현실 중 하나예요. 많아요 이런 사람. 난 많이 일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지 진짜. 이게 완전 양아치 양아치. 이렇게 기업할 거면 사실은 창업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나름 이 팀원이 얼마나 꿈을 가지고 간 건데 이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게이 회사 말고도 진짜 많이 붙어가지고 가려고 했던 회사 많아요. 막 짜증나요. 그래서 여기 출근만 안 했어 봐. 그럼 거기 갔지. 아까워 죽겠어. 요새 미쳤어요. 요새 막 인기 되게 많아요. 팀노바. 그러니까 어떤 뭐 등록하고 이런 게 많은 게 아니고 구직시장에서 괜찮아요. 왜냐면 어저께만 해도 이제 민수팀원이 구직을 시작을 했는데 민수팀원이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그 이력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6시? 아침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이력서 쓰고 이제 잤는데 12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전화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4개 잡혔어.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금요일날 4개 잡혔고 그 다음에 민수팀원이 그 다음날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봤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12개가 기본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얼마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래요. 그러니까 연락 되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 웃긴 게 근데 회사에서 나를 뽑는다고 회사에 있는 애가 되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막상 들어가면 빚 좋은 개살구였던 거야. 직책만 있지 그거 책임이 없어. CTO면 CTO다운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기업 위험합니다. 저 지금 이 기업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채팅 시간도 고려 안 하고 주변에 이걸 하루 만에 다 한다며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런 비하하면서 지는 막 대가리 빻아가지고 이 새끼는 진짜 존나 못하면서 앱이나 서버에서 에러 생겨도 어디서 나는지 확인 못해. 이거 제일 최악이거든요. 여러분들 앱 써봐서 알겠지만 사실 에러 났는데 보통 이제 일류 기업들 보면은 한 그래도 막몇 시간 안에 고쳐지잖아요. 나름대로 빨리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 제품이 나왔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테스트나 구조 설계를 안 하고 설계 시간도 안 주고 바로 하루 만에 뭘 하라고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번이 생기지. 1번 문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비슷한 주제로 얘기했는데 바보들이 많은 시장에서는요. 절대 다수가 바보면 절대 똑똑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다수가 똑똑하면요. 대다수는 부자여야 돼요. 하지만 대다수는 서민이죠. 부자들은 소수고.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소수는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 다들 뭐 금수저라 처음 물려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저도 전형적으로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문제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그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못 가나요? 아, 부자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다 착하지만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잘 배워야 돼요. 아예 뭐 정말 비리를 저질러서 막 도박 같은 사이트 만들어서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은 본받을 게 아니고 욕하는 게 맞는데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번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으로 돈번 사람들은 좀 존중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앞에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지? 근데 아무튼 모든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 학력 우월주의 뭐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력이 좋으면 당연히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사실은 저는 같이 일하기 싫은 회사 중 하나의 그런 태도를 보여줬네요. 처음에 컨설팅을 할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왜냐면 CTO가 되게 권위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였었고 근데 CTO 권위적인 것 빼고는 표면적으로 얘기를 잘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혹시나 뭐 여기 기업이 초기밖에 안 되니까 이제 혹시나 월급 밀릴까 봐그뭐 이렇게 투자금이 있냐 물어봤더니 알려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CTO가 개발 되게 잘하는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오류 빵빵 나고 사실 1번만 문제 생겨도 짜증 나죠. 저는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나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대서 그 사람이 리딩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 잘하는 근로자들, 똑똑한 후임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이거는 남자들이라면 보통 이제 현역 갔다 온 그런 군대 현역 갔다 온 친구들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좀 이렇게 부실하면 우리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군대 같은 경우가 진짜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상사가 무능력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 상황에. 뭐 저쪽 가서 왜냐면 절대 복종을 원하니까, 군대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는 그래도 다행인 게, 내가, 이게 진짜 별로면 나오면 그만인데, 그래서 무능한 상사가 가지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 친구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항상 이런 사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CTO가 되고 싶다면 돈만 보지 말고, 그만큼 어떤 체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애기들이 그냥 뭐 소꿉놀이 하듯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니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IT 업계에 저런 사람 꽤 있어요. 많아요. 학력 좋다고 너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구직을 할 때, 아, 막 너무 그런 거 만지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저 옛날에 무슨 뭐, 아까 예전에 그 경력뻥튀기에서 그 보내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에 제가 어렸을 때그 다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21살, 22살 때. 그래서 경력이 저도 1, 2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제 경력을 뻥튀기해서 4, 5년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회사 대표가 서울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파견 뻥튀기 해가지고 파견 존나 시킨 다음에 그 월급 차액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5년 차로 속여요. 제가 2년 차 때. 그러면은 3년 있죠. 그러면은 이게 프리랜서 파견, 업체 파견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원래 월급이 저한테 주는 거는 만약에 뭐 170, 180 이거였다면 걔네들이 그쪽에서 오퍼를 넣는 거는 500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00 얼마인가? 320인가? 330을 지들이 먹어요. 얘네 일 하나도 안 하고 저 그냥 보내고 월급이 그쪽으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게 만들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 회사 대표가 서울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예처럼 잡혀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런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뭐 인천에 있으니까 그냥 인천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인천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6개월 일했나? 6개월 일하고 아 여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나왔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좀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군미필이라 좀더 아쉬운 상황이었고 병특 끝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병특하는 동안에도 괜찮았어요. 엄청 인기 많았어요.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의 문제가 좀 확실히 은근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미필이면은 아무래도 직원 덜 뽑으려고 그래. 근데 이것도 대가리 텅텅인 게 기본적으로 이직률이 되게 높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많이 하는데 신입들은 군미필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그냥 3년 제대로 쓰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왜냐면 평균치가 그래요. 근데 업계 사람들이라고 평균 그 이직 그 확률을 잘 알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청에 있는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못하면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야죠, 뭐. 아무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거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얘가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멘탈이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멘탈 터질 정신도 없게 만들어야 돼. 아무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여러분들 그 팀노마 굳이 등록 안 해도 혹시나 이런 비슷한 딱 가서 이상하면 회사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막 1년 채워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 그거는 전형적으로 근거 없는 소리예요. 1년은 무조건 채워야 되고 그 의미가 없어. 뭐 1년 채우면은 갑자기 뭐 레벨업이 되나? 무슨 뭐 우리 게임에 지금 경험치 99%에서 1년 채우면은 딱 갑자기 100%에서 레벨업 되고 스테이터스가 올라가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9개월을 하든 7개월을 하든 그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냥. 1년이 됐다고 확 오르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다고. 우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뭐, 일정 구간을 넘어야 특정 권한이 생기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회사 너무 가리는 것도 별로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는 좀 위험해. 특히나 1번 사례와 4번 사례가 상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권위적이고, 너 이거밖에 못해. 막 이지랄 하는데, 중요한 건 1번, 지도 존나 못해. 주로 존나 못하는 애들이 저렇게 개발자들 개발하는 거 비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하루랑
뭐 설계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거 지금 다 감안하면 하루 정도는 그거 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프로젝트 할때 초반에 설계나 구조 잡는 거에 많이 가고 그 이후에 크게 문제 생긴 적한 번도 없어요. 저는 되게 신뢰도가 높은 프리랜서였어요. 프리랜서가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함이었거든요. 이렇게 도망친 애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 신뢰를 쌓으니까 확실히 고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연락도 많이 오고.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좋은 습관이 들기엔 좀 힘든 회사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고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바로 이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거 보시고 비슷한 사례 있으면 꼭 나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